이수띠 막가 청정도론이라고 그러죠. 청정도론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불교를 영어로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말하자면은 뭐 우리 그 한국 불교 스님이 됐든지 뭐 포교사가 됐든지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수띠 막가는 이제 청정도론으로 중국에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불교 경전은 인도에서 이제 남방 불교로 전해진 것은 빨리어죠. 빨리어. 원래 빨리어는 문자가 없습니다. 스포큰 랭귀지죠. 스포큰.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는 이제 말과 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방으로 전해진 것은 빨리 삼장이래요. 빨리 삼장. 예, 구전으로 암송에 의해서 문자가 없이.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스리랑카 문자로 쭉 이렇게 암송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구송이지 그러니까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 온 것을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문자화된 거죠. 그것도 이제 싱할라 문자, 스리랑카 문자로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모든 경전은 중국으로 이제 오면서 한역돼서 한역. 한문으로 이제 한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도 보면은 상당히 일찍 이제 한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세에 와서는 이제 일본어로 또 일찍이 이력이 됐고 또 영어로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벌써 이것이 번역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말로도 뭐 한 20, 30년 전에 이제 청정도론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한역본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또 뭐 스리랑카 말로도 물론 번역이 됐겠죠. 태국어나 뭐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근데 그것을 이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English speaking, 영어권 사람들과의 어떤 그 불교를 논하려면은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수띠 막가도 한역에서는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그 영어로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한글로도 물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뭐 자세하게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수띠 막가를 in English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읽고 또 표현하고 디스커션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제가 제공하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지금 제가 불교 영어 강의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로. 아, 지금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한문으로 얘기하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일본말로 얘기해봐야 안 되거든. 영어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좀 서툴지만은 이수띠 막가란 게 뭐다. 또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정도 아웃라인 이런 것을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면은 더 이수띠 막가 빨리어로는 이수띠 막가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Path of Purification이라고 그랬다. Path of Purification. Path란 게 뭡니까? Path? 패스란 건 뭐 우리가 영어 사전 뭐 모솔길도 되고 뭐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불교 철학적으로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도가 되는 거지, 도. 그냥 길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도. 그다음에 purification. 이건 purific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정화란 뜻이죠. 되게 무엇을 맑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제 청정이라고 그랬거든. 청정. 청정이란 게 뭐예요? 깨끗한 아주 순수한 순결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수행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청정한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방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Is the great treatise on Buddhist practice and Theravada Abhidharma written by Buddha Gosa approximately in the 5th century in Sri Lanka? It is a manual condensing and systemizing the 5th century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Buddhist paths as maintained by the elders of the Mahavihara Monastery in Anuradhapura in Sri Lanka. 지금 스리랑카 난리 났죠? 스리랑카 참 안타까워요, 스리랑카. 예, 불교국가 아주 엄청난 그 인도 다음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도에서 없어진 그 불교의 원형성을 보존하고 있고, 또 현재 동남아 불교라는 것은 11세기, 12세기 중세 시대의 스리랑카 불교를 그대로 거기다 전해준 거거든요. 이게 참 엄청난 그 곳인데,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못 사니까 지금 난리 나버렸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양순하고 항상 불교적 마인드거든요. 불교적 마인드. 인도 사람들하고 또 달라. 그런데 오직하면은 거기 저 말이지.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 얼마나 힘이 들면은. 참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그 수습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띠 막가라는 거는 불교 수행에 관한 위대한 논문이다. 트리타이제 논문이야, 사실은 논문. 약 5세기 스리랑카에서 부다고사라는 스님이, 부다고사. 부다고사가 저술한 테라와다 아비담마입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뿌라에 있는 마하비아라. 아누라다라고 있어, 아누라뿌라라고, 저 북쪽에. 그 마하비아라는 건 마하랑 크다는 얘기고, 비아랑은 절이라는 얘기지, 큰 절. 거기에 이제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이제, 그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 마테라. 우리말로 하면 큰 스님들이죠. 그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 불교에 대한 어떤 5세기의 이해와 해석을 요약하고 체계한 매뉴얼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수띠 막가라고 하는 것은 쭉 이렇게 전해 오던 것은 이제 남인도에 부다고사라는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주 그 요약해서 상자부의 어떤 그 불교 경률 또는 모든 그 이론을 갖다가 아주 압축해서 체계화시킨 책이다. 뭐 이런 얘기고. It is considering the most important Theravada text of outside of the Tipitaka canon of scriptures. And it is described as the hub of a complete and coherent method of the Tipitaka.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경전에, 띠피타카란 건 3장이죠. 경률론 3장 그 경전 외부에서, 그러니까 3장의 어떤 정경, 경률론 정경 외에 가장 중요한 문헌이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간주되고, 띠피타카의 완전하고 일관된, 3장에 대한, 그러니까 경률론에 대한 완전하고 일관된 주석. 주석 방법의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중국 사람도 어떻게 청정도론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파리어로는 이제 이스띠 막가라고 그러고, 공, 삼권, 세 권이다. 5세기, 인도 승인, 가금. 부다고사를 가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죠. 붓다.
호사란 거는 이제 소리를 얘기하는 거. 그분이 지금 소죠. 위 상자부 불교 중 분별선부. 분별설부라는 거는 테라와다의 정통 부파를 얘기하고, 적동섭계. 같은 분별설부지만도 약간 부파가 좀 달라요. 대사파. 대사파의 마비하라파의 중요한 논자다. 그리고 제 남전불교 유 승고지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이 말이에요. 수행자의 백과전사나 다름없다. 그런 영예로운 타이틀이 붙여 있다. 예, 지위 등 동어 설일체 유부에, 설일체 유부라고 있죠? 설일체 유부는 이것도 이제 테라와다에서 다 파생된 건데, 여기 설일체 유부는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그 경전어가 되겠죠. 거기에 대비바사론이라는 게, 대비바사론. 그거하고 쌍벽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남방에는 청정도론이요, 설일체 유부에는 대비바사론이다. 그 정도로 그 중요한 책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내용이 견 7정령이나 16관지란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본서의 체제여 무예산사파. 무예산사라는 것은 스리랑카의 마하비아라 큰절과 또 쌍벽을 이뤘던 아바야길이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중국의 법현 스님이 거기 가서 또 좀 머물렀거든요. 거기에 이무띠마카, 이무띠마카, 그걸 해탈도론이에요, 해탈도론. 해탈도론이 먼저 이제 성립이 됐지만 거기에 좀 가깝다. 어느 정도 그걸 참고해서 쓴 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냐, 스트럭처가. The structure of the Yusuttimakka is based on the Ratta Vinita Sutta Relay Chariot Discourse MN24. 이거는 마지막 니까이라는 얘기고, which describes the progression from the purity of discipline to the final destination of Nibbana in seven steps. The Yusuttimakka's material also strongly resembles the material found in an earlier treatise called Imuttimakka, first or second century. 그러니까 이 Yusuttimakka의 구조는, 청정도론의 구조는 Ratta Vinita Sutta. 그러니까 이게 역마차 뭐 교대경이나 이제 그런 뜻인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거기에 원래는 그 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는 7단계로 수행에,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어떤 7단계의 순수함에서 열반의 최종 목적까지 진행을, 프로그레스를 이제 설명한다는 얘기고. 또 이수띠마카의 자료는 또한 이무띠마카 해탈도론이라고 그랬죠. 해탈도론. 라고 불리는 이전 논문에서 발견된 자료와 매우 유사하다. 더 이무띠마카, Path of Freedom, 자유의 길을 그랬는데, 해탈도론, 중국에서는 해탈도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Is a Buddhist practice manual, traditionally attributed to the Arahant Upadissa, first or second century. I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in the 6th century as the Jiet Dao Daolun. 해탈도론 by 상가팔라. The original text, possibly Pali or Buddhist hybrid Sanskrit, is no longer extant, but the work has survived in Chinese. The book was probably written in India and then later brought to Sri Lanka. Some doctrines of the Imuttimakka have been associated with those attributed The Abhayagiri Monastery by Dhammapala, but this has been disputed in recent scholarship.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무띠마카라는 건 해탈도론이, 해탈도론. 그러니까 아라한, 우빠띠사가 이제 만들었던 거. 그런 얘기고. 그래서 스리랑카의 무예산사,
무예산사에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란 얘기고, 청정도로는 이제 마하비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고, Reflecting Later Development, The Wisdom of God's Doctrine, Reflect Theravada Abhidharma, Scholasticism, which includes several innovations and interpretations not found in the earliest discourse, in the earliest discourses, suttas of the Buddha. Buddha Gosas Visuddhimagga includes non-canonical instruction on Theravada meditation, such as ways of guarding the mental image, nimitta, which point to late development in Theravada meditation. 이제, 이제 그 이수티마카가 이제 저술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이수티마카의 그 교리는 테라바다 아비담마 스칼라주의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학술적 연구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부다의 초기 설법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실제로 설했던 어떤 그런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혁신과 해석이 포함이 된다. 그 후에 이제 추가됐다는 이런 얘기겠죠. 불교 교리란 것도 자꾸 발달하는 겁니다. 자꾸 모든 종교의 교리는 발달하는 거예요. 원시 그대로 그 있는 게 아니거든.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뭐 소크라테스나 한번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꾸 후세 사람들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이제 거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는 게, 이렇게 교리가 나중에는 쭉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진리성이 있고 하면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지만 뭐 아니다 하면 여기 사라지는 거지, 말하자면. 부다고사의 위숲디마카에는 테라바다 명상의 후기 발전을 가리키는 정신 이미지를 보호하는 방법과 같은 비정규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경험화에 적용된.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부처님이 했던 어떤 그 명상 테크닉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정신 이미지. 니미따라는 게 니미따. 니미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니미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테라바다 상자부권 메디테이션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이런 좀 비정규적인 것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시나 메디테이션, The Wisdom of Concerns Kashina Meditation, A Form of Concentration Meditation in which the mind is focused on a mental object according to Tanisarobiku. The text then tries to fit all other meditation method in the mold of Kashina practice so that they to give rise to counter science. But even by its own admission, breath meditation doesn't fit well into the mold. In his emphasis on Kashina meditation, the Visuddhimagga departs from the Pali Canon, in which dana is the central meditative practice, indicating that the what jhana means in the commentaries is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means in canon. 그러니까 이제 카시나라는 말이 나왔죠. 카시나. 이걸 이제 업처라고 그러는데, 업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수티마카는 마음이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집중 명상의 한 형태인 카시나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을 할 때, 이제 무념무상에서 이제 명상을 하라고 그러지만 어떤 그,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해보냐면은, 명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이제 원을 만듭니다. 원을, 디스크. 이 외에 있죠? 예? 레코드 판처럼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하는 건데, 뭐, 그 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교 전통의 어떤 그 명상, 관법을 이제 하는 명상이 있죠. 말하자면은 입바사나라든지 뭐 이렇게 호흡에 의한 또는 이제 그 그러나 어떤 그 남바 이 태국 남쪽의 어떤 그큰 스님은 이걸 했어요. 카시나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탁 이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 정이라는 콘센트레이션이거든.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뭘 하나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해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응? 둥그런 말이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집중한다 이게. 그게. 그리고 이제 벽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려 놓고 뭐 그게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더 빠르단 얘기지. 거기에 집중하면은 어떤 그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촤악. 그리고 이제 이 가나선은 또 어떤 하두에 집중하잖아. 하두.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옵젝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아, 이수디 마가는 이걸 좀 이제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집중해가지고 막그 원을 갖다가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옆에 사람에게도 이제 뭐 보여준다 그러더라고. 그런 어떤 이제 나중에는 말하자면 파워가 생기는 거지, 파워가.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 이것은 매우 이제 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철저한 그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외국 사람들하고. 그런 명상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what kind of meditation you are doing? 뭐, 나는 뭐 이런 거 한다, 뭐 테라와다 뭐 한다. 이런 걸 한다 하면은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I'm from Korea. We practice 가나 메디테이션, 공안, 공안이라고, 공안. 뭐 한다든지 이런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좀 알아야 뭐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할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우리는 불교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훈련. 그런 얘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강 이수티 마카 청정도론 강의를 이제 일강을 이제 마칩니다만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일강 이수티 마카 청정도 일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